그러는 위험한 전장 상황에서 아군의 병력이 투입하기 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강호진지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 붉은색 연막을 뿌리며 빠르게 기동하고 있는 수소형장비는 자폭 드론으로서 목표로 선정한 표적에 직접 충돌하여 타격을 입히는 장비입니다. 시범관에는 승무원들의 안전 목적상 전차를 직접 타격하지 않고 적진지의 측면을 타격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자폭 드론에 의해 전차 승무원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대대장 42.5번 일대로 지니 신속히 목표로 갔다는 것 시작!